플로렌스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뭐 어떤 게임인지 먼저 좀. 아, 그렇죠, 그렇죠. 플로렌스라는 25세 소녀의 인생에 들어가서. 아, 이 소녀가 플로렌스. 그렇죠, 그렇죠. 25세 소녀의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는 게임입니다. 아. 이 선이 이렇게 변해요, 선. 아, 네네네. 이 선에다가 이렇게 하면. 아, 해보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어른살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람 꺼야죠, 알람. 다시 일어나. 저랑 좀 비슷하네요. 알람을 약간 주기적으로 계속 해놓고. 양치한다. 치카치카 해주세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지? 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 할 때 돌리면서 닦아야 돼요. 아, 인싸하네. 강아지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죠. 아,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쉐어 버튼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좋네. 술. 좋아요. 친구들. 공유. 지금 출근하나 봐. 출근했네. 그렇지. 출근해야지. 엑셀이다. 맞아. 탁. 그러면 마지막 계산까지. 역시 엑셀. 제 엑셀 자격증 있거든요. 진짜요? 컴퓨터 활용 자격증 따셨네. 엄마저 날 끊으려고. 받아야죠. 저 바쁘거든요. 너 나중에 얘기해. 엄마 죄송해요. 나를 위해 남자친구를 찾을 수 없어. 필요 없어,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나를 위해 남자친구. 뭔가 혼자가 더 편하다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내 걱정하지 마. 걱정을 덜어드려야 돼. 또 그런데 뭐라 하시잖아. 알았어. 성격 나오네. 나를 위해 남자친구 찾을 필요 없어. 지금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어? 네. 나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 삶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먹는 편이야? 저는 일단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맛있는 거 하나 시작하고? 연어 같은데. 맛있는 거 하나 시작하고. 먹고 연어. 그리고 그런 손도 먹구나. 그쵸. 나는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거든. 아껴 먹는 주세요. 벌써 하루가 갔다고? 이렇게 하루가 가지. 양치질 할 때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요. 잠이 드는구나. 챕터 하루가 끝났네. 추워. 그림 느낌이 너무 귀여운가. 네. 슬라이드 해주세요. 중국 게임이에요? 근데 LA 제작사라고 들었는데 저는. 어이구. 뭔가를 서랍장에서 발견했어요 지금. 플로렌스. 어릴 때 그런 기억인가봐요. 자, 색깔 입혀봐야지. 노란색 돛. 그리고 여기 살짝 남은 것에 노란색 좀 넣을게요. 저기 죄송한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게임 채널에 이러면 나갑니다. 쓸모없는 곳에 시간 많이 투자하면 나가요. 그래요? 네. 예쁘게 디자인 해보세요.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좋네요. 네네. 마음에 들어요. 이건 데칼코마니다. 미술 쪽으로 안 가길 잘했네. 이쁜데요? 이쁘지 않아요? 좀 더 해야 돼요. 이번엔 좀 부족하네요. 네. 됐습니다. 하트. 뭔가 어린 애들도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표정이. 표정 너무 안 좋다. 또 뭔가 이런 수학 공부 시키잖아. 틀에 박히셔. 예술하는 걸 못 보시네. 뭐라 하려고 지금. 근데 선생님 헤어컷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네. 이건가?
아 성장이 나가네 속도가. 수학.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수학하기 싫거든. 아 하기 미소. 싫거든 사실. 아 엄마구나. 아 엄마래요. 네, 선생님 아니고 엄마네요. 아 진짜. 시간이 지난다. 시계를 돌려주세요. 아 나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좀 속상하다.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아 다들 꾸미기 시작하고 네. 각자의 생활이 중요해져 버리네. 아 혼자 남겨졌어. 25세입니다. 수포자 놉니다. 아 방금 디자인한 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명작이다 명작.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이 추억을 지금 뭔가 네. 생각하고 있네. 아 그렇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음악. 오. 아. 음식 좋아요. 아 그때처럼 또 좋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 좋아요 그냥 좋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다 좋아요. 어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어. 아 좀 이제 재미 없어졌죠. 어? 어. 어 그렇지. 어? 음악이 이끌려 갔는데. 어?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쭉쭉 가세요. 오. 우와 날고 있어요. 우와 와 음악이 이끌려서 가고 있다. 아 음악이 취한다. 아니 음악이 오 이 노란색 선율을 주는 남자를 발견했어. 오 저 음악이 주인공인 거 봐. 아 그렇죠 그렇죠. 난다. 잘하네. 와, 잘하시네. 음악이 좋네. 어, 반해버렸어. 아, 사랑에 빠졌어요. 아, 진짜 힐링이다. 어, 어? 어제 봤던 그 남자. 그러네. 어. 그치. 시점을 또렷하게 만들어봐. 위에도 맞히고. 아, 어, 뚜렷해졌어. 오, 어, 사고 났나? 어, 내려와. 어, 그 남자를 보다가 너무 정신을 팔렸어. 어. 어. 넘어졌어. 아이고. 감자 다 떨궜다. 어. 이 노란색만 다 보이네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노란색밖에 안 보이네. 오, 아유, 그래도 헬멧 썼네. 어 헬멧은 헬멧 쓰니까 저 정도. 다들 헬멧 쓰셔야 돼요. 아 레몬이. 아 레몬이에요? 아 나. 아 감자 감자는 아, 감자를 알아본다. 아 나 감자 감자인 줄 알았네. 가운데 맞춰야지. 괜찮으세요? 더빙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 깨잖아. 어 노란색 셔츠를 아, 입으셨네요. 멀리서 봤을 땐 감자인 줄 알았는데 레몬이네요. 시력이 뭐예요? 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잠깐요. 아 이거 해줘야 돼요. 오 번호 줬어요 번호. 부끄럽지만 제 번호입니다. 이런 거 딱 주고받네. 사랑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 아, 아 first date. 볼 살짝 빨개져 지금. 아, 좀 부끄럽습니다. 안 묶어도 먹어도 돼요? 아, 어, 주먹 붉은졌다. 아, 대화를 맞춰주세요. 아, 대화. 그렇지. 어,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빨리 빨리 대화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 어. 아, 어? 어? 아, 같이 또 마켓에 갔네. 어, 어 같이 마시는 뭐 데이트도 아. 하고. 아, 참. 좋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아,
역시 좀, 말이 많네요. 조금 아니 조금 더 이제 퍼즐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걱정했던 그 퍼즐의 조각들이 딱 작아진 거지. 말을 하는데 작은 말로도 이제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지. 아우 데이트 멋지게 해서 와 패션 어떻게 보세요? 아 괜찮아. 톤온 톤이라고 하죠. 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색깔 이상 쓰지 않는 거. 깔끔하게. 어 술안도 아. 또 못 말한다. 어 이제 좀 더 말이 간결해졌어. 나도 이런 말로 끝나는 거죠. 어, 나도 그럼 뽀뽀해도 될까? 뽀뽀 뽀뽀를 좀 그렸잖아. 아 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래요. 어. 어, 좋은 말. 오 한마디만 맞춰도 알아서. 그럼. 오. 헐. 컬러 봐봐 이 분홍. 아 이 그러니까. 분홍빛 사랑.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편안해졌어요 지금. 나는 연말부터 모차르트가 되고 싶었어. 꿈을 색칠해 주세요. 우와. 난 이런 대단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저는 모서리부터. 아 좋아요. 오. 아 크리신이라는 또 명반의 앨범을 내는 내 이름을 걸고 명 앨범을 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꿈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요. 아 양치질하네요. 어, 양치하면서 난 꿈이 뭐더라? 어. 내 꿈은 잠깐만. 아 역시 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왜 꿈을 포기한 거지? 아니요 이 그림만 보면 꿈을 접는 게 나쁘지 않다. 아 참 아, 아, 그림만 보면 엑셀이 좀 나쁘지 않다. 지금의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오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오 오늘 밤은 또 좋은 꿈을 꾸네. 아. 어 영감이다. 영감. 영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얻는 거죠. 벌써 많이 늙었나 봐요. 영감. 아 죄송해요. 좀 여기 약간 정리를 안 하는 지저분한. 아 원래 예술가의 방은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핑계죠. 네, 좀 핑계죠. 아 뭐 정리를 해보세요. 아유 나 진짜로 어떻게 하냐 좀. 핑계죠. 아 그렇지. 어우 위에도 정리하고 어휴 블라인드도 내려볼까? 어 환기시켜야 냄새 나거든요. 어, 환기를 먼저 시킨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어때? 내가 정리해놨다. 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방을 정리를 했구만. 그래서 정기했네. 근데 이 벽에 이 방에는 아직 부스러기가 남아있네. 언제 청소기 안 돌렸네. 응? 어? 자기 이거 뭐야? 음악 아카데미? 오 익파 신청? 극적. 사실 나는 사실 음악학교 가고 싶었어. 그럼 어? 가봐야지 멍청아. 더빙해 주세요. 예, 빨리 가. 보내고 뭔가 뿌듯한가 봐. 그치. 잘 하고 있을까? 아, 나도 그림 그린다. 와, 잘 그린다. 재능이 있었네. 그러니까. 방 어렸을 때는 크게 재능을 못 봤는데 지금 이 그림은 재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 탐색한다 이제. 이거 폴라로이드 사진이니까 흔들어서 색깔을 맞춰주세요. 아 남자친구와의 추억들이 가득한 지도 속에. 오 와 크리시의 음악인 친구들. 뿌뿌뿌. 와 추억이 많네. 또 추억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같이 작물 보러 왔어요. 에 뭘 먹지? 난 이게 좋겠어. 그건 맛없잖아. 그게 왜 맛없어? 난 맛이 없던데. 어 말을 좀 거칠게 뱉으시. 오! 오! 하하. 너 그거 내가 맛없다 그랬지. 아 봐봐요. 아 좀 강해졌어요. 말이 좀 삐뚤어졌어요. 어. 아이고, 내가 맛없다 맛없는 거지. 아이고. 어 빨라졌어요. 어, 빨라졌어. 우리 더 빠르게 하자. 우리도 화난 거 보여줘야지. 탁. 그렇지. 어 더 빠른데? 아 그래. 어, 헐. 야 말싸움 시작했다. 오케이 내가 더 빨리 말할게. 어. 내가 더 빨리 말했어. 빨리. 질 수 없지. 오케이 내가 더 빨랐어. 어, 안돼. 야 그림체가 흔들린다.
야, 내가 더 빨랐어. 오, 그림체가 흔들린다. 어, 아, 속상하네요. 자,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그쪽은 싸움을 부추기신 분이에요. 아, 왜 그렇게 싸움 부추겼어? 미안. 내가 오늘 좀 너무한 것 같았는데. 아,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눈물 날 것 같잖아. 나도 미안해. 뭐 싸울 때도 있는 거죠. 싸우고 화해하고 다. 그쵸, 저때 다 저런 거 해요. 아, 다시 화해했네요. 역시 먹을 걸로 화해하는 거죠. 먹을 걸로. 다행이네요. 어. 그녀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 이거.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 크리스,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 내 방에 크리스의 짐을 넣어볼까? 어? 다 버리게요? 크리스 짐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 짐, 크리스 아니 짐. 크리스가 너무 아, 버릴 거 버려야 아, 되는데. 아니, 근데 예술가는 신발이 또 중요해요. 아, 이거 도시락 가야죠. 도시락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는 버리자, 솔직히. 아, 왜요? 야, 아,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약을 사 먹어야죠. 아, 알겠어요. 토스트. 토스트기. 근데 이거 아시죠? 어? 배려를 하려면 내 것도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아, 인정한다. 내 거를 끌어와서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아, 이런 무식한 대야 버릴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 서로를 맞춰 가는 거야. 아, 소스. 소스는 있어야죠. 오, 이건 뭐죠? 아, 칫솔은 좀 놔줘라. 저 같이. 그렇지. 맞아요, 저 칫솔. 아. 와, 저 칫솔 같이 있는 게 좀. 그렇지. 이거 하면 다쳐요. 아, 다치죠. 다쳐요. 어, 음악. 아, 근데 아, 근데 스케이트 둘이 레슨 받았잖아. 둘만의 추억을 버려버렸네. 아, 책을 줄일게요, 그 대신. 아, 책을 줄여요. 네. 음악으로. 아, 음악으로 채워야지. 왜냐면 얘가 음악가인데. 그쵸. 이거는 아, 책은, LP 같은데요, 이게? 책은 좀 안 읽어도요. 그쵸. 네, 책을 좀 뺄게요. 그 대신 운동하게 해주자. 아, 그래서 하나 정도 같이 하는 운동은 있어야 되니까. 어, 책 버리고. 그치. 마음의 양식은 저 정도 쌓아놨으면 이미 안 봤다는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어. 크리스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거야. 아, 인정해줘. 어. 아, 근데 양초는 둘만 있을 때 분위기 내려 해야 되니까 부엉이 빼자. 부엉이 뺄게요. 어, 부엉이 너무 밤에 오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건 있어야죠. 아, 둘만의 추억이지. 아, 책을 버려야 돼. 아, 책 버려, 책 버려. 너무 똑똑해. 책 버릴게요. 어.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갈게요. 액자는 무조건이죠, 역시. 이야, 아~ 털이 꽤 많네. 오, 음악 아카데미 아, 그때. 오늘 오디션이시네. 아, 잘 돼야 될 텐데. 오, 아, 따봉하고 나왔어. 네.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어, 어? 선물인가요? 헐, 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거죠. 어, 아니, 말도 안 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죠. 아, 해피 투게더. 이야, 어, 알람 두 번 맞히던 거를 밀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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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못 듣죠, 피곤해서. 아, 뭐 먼저 드실까요? 전 딸기요. 아, 딸기. 빵 하나, 빵 둘, 빵 셋. 아, 꽁다리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저는 먹어요. 먹어요? 네, 안 눌러지네, 안 먹나 보네. 저들의 취향이니까, 네, 마지막에 커피. 자, 웃음 보냈어요. 아, 나도 웃음. 아, 아, 하트 추가. 아, 하트 추가해줘, 그럼. 어? 왜 울지? 어, 울지마 울지마. 아, 어, 윙크 한번 해주고 웃어. 울면 안 되죠. 아, 하트. 어, 하트 하나밖에 안 보내. 아니 아니. 하트 하나로 마무리해요.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네, 어. 솔직히 하나 보냈는데.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어, 자존심 싸움인데. 어, 이제 알아서 일을 하는데 일의 능률이 올라 버렸어. 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아, 아, 볶아줘야지. 아, 아, 또 저 여기 좀 하지 않겠는데. 아,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요? 아, 네. 너무 타거든요. 계속 좀 타요. 이렇게 아, 살짝씩. 아, 좋네요. 그의 보는 순간. 와우, 그림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아, 행복하겠네요. 어, 1년 후. 와, 1년이나 됐어요. 일상을 보자. 아, 이제 서로 너무 오. 너무 편해졌는데. 알람도 시간이 아.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서 이제 양치는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돌리시면서 닦으세요. 서로 좀 질렸네. 아, 약간 익숙해졌다고 해야죠. 질린 것보다는. 어, 회사 다니고 일이 이제 좀 아.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그건 없죠. 아, 일의 능률이 안 좋네요. 15, 15죠. 틀렸네요. 네. 아, 일상이 계속. 아, 엄마 또 전화 오시겠네요. 아, 엄마. 아, 응, 알아. 응, 알아. 엄마는 그래도 딸과의 사진을 항상 올려놓네. 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중에 얘기해. 어, 따로 먹는다 밥도. 아, 좀 멀어졌다. 이 거리 공간이 지금 보이시죠? 어. 속상하네. 치즈 크러스트를 안 넣어서 저래요. 아, 맞네. 아, 너무 똑같은 의상이. 아, 어, 이제는 아. 이제 안고도 안 잔다. 저런. 어. 사랑했던 우리의 시간. 설마. 아. 와, 핸드폰 보잖아. 아, 핸드폰 하면 안 돼. 그죠. 서로 있을 때 핸드폰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뭐, 내가 멋있어하던 크리스의 모습이잖아. 와. 어, 크리스 왜 이렇게 힘들어? 바지 왜 이렇게 찢어진 거 입고 다녀? 아, 어? 쓰지도 않았어요. 아, 쓰지도 않았어요. 아. 어떡하냐? 꿈을 묻어두고 살았지. 어, 다툼. 아, 각자 설거지만 하네요. 오, 어떻게? 자기 왜 요즘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너무해. 저희가 말한 거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말 안 하는 게 있어. 친하게. 네가 먼저 말한 걸로 줄 알아. 어이구. 아, 또 말이 삐뚤어지게 나오지. 그렇게. 아유. 아, 서로의 마음가짐이나 이 지금 색깔, 어, 그거를 지금 이 첼로 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 속상하네. 잠 못 자가지고 밑에 눈 밑에 저거 많이 났네. 쌀이. 네, 좁쌀을 맡고 있네요. 아, 너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샤워기에다 좁쌀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좋았던 시절을 한번 또 네, 맞춰보죠. 아, 이게 안 맞아 버리네 서로가. 그러니까요. 서로가 퍼즐이 안 맞아 버려요 지금. 아, 어, 맞출 수가 없어. 헐. 조각조각 흩어져 버렸어. 여기 다 날아가지 마. 아, 잠깐만. 아, 지금 저 너무 슬펐는데. 알겠다, 알겠다. 아,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도망가지 마. 사짓들아. 아, 그렇죠. 아이고. 와, 너무 슬프다. 헐. 이사를 나갔다고? 응. 아, 이제. 어, 밖에 비 와요. 크리스의 옷을 다시 넣어줍시다. 신발이 어, 저거까지였나? 어, 도시락통이랑 그거랑 그거까지였나? 엄청 가까이 이거. 아, 아니 그거 챙겨... 그거까지? 아, 아니 아니 그거까지 아니었다. 챙겨 갈까? 하나만 씹자.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헤어지는 마당 이경규 씨가 말했잖아요. 헤어지는 마당에 한몫 가는 챙기라고. 아, 그거 안 챙겨지네요. 가죠. 아. 속상하네요. 아,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참. 색깔도 엄청 칙칙해졌다. 설마 이거 버리냐? 어이구. 한 번에 버린다고? 좋아. 아, 찢어버려야 돼. 아, 글을 내 기억에서 없어버려야 돼요. 저건... 아, 시간이 변해도. 아,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좀 우울함을 어,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쵸. 아, 어, 엄마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거네. 아이고, 떠나보는데요. 아, 떠나보내야지. 아이고. 일어나세요. 아, 나의 추억을 다시 꺼지고 발견했어요. 어. 아, 나의 꿈을 찾아서 활기를 다시 찾았다. 아, 이제 다른 추억들을 쌓아가네. 어, 2등상 받았다. 아, 아깝다. 1등이랑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그쵸. 깨지구나. 고향 키우네. 아,
루프. 아 플로렌스 상점을 열었어요. 오오 좋아요랑 어 매출이 엄청 엄청나네. 아 돈 세는 게 잠깐만 71달러? 7만원 뭐 10만원 엄청나게 버시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저렇게 벌 수 있다니. 아 마음이 정리한다. 이제 좀 마음 편했다. 웃으면서 정리하잖아. 아 회사 그만둡니다. 회사 그만둬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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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크리스. 크리시 누나 이름도 까먹었다.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아 그래도 지금 웃으면서 보네요. 좋은 추억이었다. 어 우리 챙겨가야지. 어. 사진 엄마랑 아, 아 눈 감을 때 찍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유명해졌어요. 흑백 속에 찾은 컬러가 꿈이었다. 눌러주세요. 아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네. 아, 아 뭔가 이런 사업가 커플과도 친해지고 그쵸. 어 뭔가 힙한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그쵸. 아 이쁘다. 뭐죠? 네, 오. 플로렌스의 삶, 플로렌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엔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 엔딩이라 저는 무조건 좋아요. 어쨌든 뭔가 자신의 삶은 찾은 것 같아가지고 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오, 역시 제일 명작 그림인 정도. 아 아니죠. 이게 희대의 망작이다. 여기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 옆에 아니. 그 박물관에서 여기 일하시는 분도 여기 아. 계시는데 희대의 망작. 첫 작품은 망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아니죠. 뭐 이런 작품 이름이네요. 레전드의 시작이다. 뭐 이런. 아, 그... 이때는 바보였다죠. 아, 이 갤러리. 오. 아 스토리보드. 이것도 이렇게 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제작했던. 오.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제 너무 사랑했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좀 빠졌나봐요. 너무 멀다. 이거 너무 멀었다. 이거 삭제된 장면. 이거 또 이거 아트 디렉터 분이 그쵸. 아 이건 너무 하지 않았냐. 거리감 너무 표현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네. 아 빼겠습니다 해가지고 뺀 것 같아요. 그쵸. 어땠어 25세 플로렌스의 삶을 가보니까 약간 아. 힐링한 기분인데. 아 힐링한 기분이야? 어. 힐링 게임이니까 힐링했겠지. 어 그렇다면 잘 만들었다. 어 그러면 잘 만들었다. 뭔가 네 약간 생각을 약간 하게 하는 뭔가 남는 게임 어때요. 아, 이거 아 저는 두 번째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임은 스토리를 보면 안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 특유의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 좋았다. 이 음악이 우선은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니까 맞아. 아 이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이거 그리고 게임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뭔가 시청을 하는 느낌이라서 네. 특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같이 한다는 느낌? 같이 그냥 이거를 한 편 영화 한 편 같은 느낌을 본 딱 그 느낌이 아, 딱 깔끔한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힐링 하셨다고 하고 빅파이 님이 크리시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요 이러네. 오, 그리고 뭔가 그때는 다투고 힘들었던 일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그 라라랜드의 결말은 좀 슬프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라라랜드로 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좋네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은 뭐죠? 아 아무튼 여러 가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